네, 안녕하세요. 아코노 기타 슈피네프. 이번 시간에는요, 쉽고 유익한 하이코드 이론 두 번째 A코드 폼의 파생 코드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서 E폼을 배우셨다면 A폼은 뭐 감을 잡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원리는 똑같아요. A코드를 이렇게 잡았죠. 근데 발에를 써야 되기 때문에 A를 이렇게 잡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 줄을 0프렛에서 잡아줘야 되는데 이건 잡을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갑니다. 메이저 코드예요. 그 다음에 A에서 반음 올리면 A샵. 그런데 A샵보다는 B플랫이라는 코드를 더 많이 활용합니다. 그렇게 표기를 해요. B플랫. A에서 반음이 올라가면 B플랫. 그 다음에 반음이 더 올라가면 B. 그 다음에 반음이 더 올라가면 C. B와 C는 반음이니까요. C. 그다음에 반음이 올라가면 C 샵. 마찬가지로 이건 메이저의 손모양이죠. 메이저 코드의 손모양이죠. 그래서 마이너의 손모양으로 갈 수도 있겠죠. 마이너. 발에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마이너. A 마이너. 반음이 올라가면 B 플랫 마이너. A 샵 마이너인데 B 플랫 마이너. 반음이 올라가면 B 마이너. 마찬가지로 우리가 B마이너를 이렇게 잡았던 이유도 쉽게 잡기 위해서, 활용도가 높은 코드를 잡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B마이너를 이렇게 잡아준 거예요. E프렛 검지로. 반음이 더 올라가면 C마이너. 반음이 더 올라가면 C샵마이너. C샵마이너는 A키에서 많이 쓰고 E키에서도 많이 씁니다. 주로 여기까지만 가요. 그 다음에 반음이 더 올라가면 D마이너겠죠. 그런데 우리 D마이너를 이렇게 잡을 필요가 있나요? 여기서 잡으면 돼요. 더 쉽게 잡을 수가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여기서 D마이너를 잘 쓰진 않습니다. 더 쉬운 손모양이 있기 때문에 활용도 훨씬 높겠죠. 자, 그렇게 해서, 그리고, 우리가 G샵에서 A로 안 가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A는 이렇게 쉬운 손모양이 있기 때문에 굳이 A를 여기에서 잡을 필요 없겠죠. 자, 그래서 교본에 보시면 죄송합니다. 그래서 정리된 게 있어요. F 마이너, F샵 마이너, G 마이너, G샵 마이너. 이거는 E 또는 E 마이너에서 위치만 바꾸면 되는 E폼 파생 코드이고요. 그 다음에 B 플랫 마이너, B 마이너, 그 다음에 C 마이너, 그 다음 C 마이너, 그 다음 C샵 마이너. 이거는 A 또는 A 마이너에서 위치만 바꿔주면 되는 A폼 파생 코드. 자, 이걸 기본으로 하시면 뒤에서 나오는 코드들은 뭐 굳이 코드를 따로 강의를 볼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네. 되도록이면 강의를 안 보고 그냥 여러분들이 따져가지고서 이렇게 하셨으면 저는 훨씬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코드 이론도 아시고 그 이론 가지고서 다른 것들에도 좀 적용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뭐 간단하게 이해만 하고 넘어가면 되시니까요. 네. 이해되셨으면 교본 한번 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